41번 문제 보겠습니다. 계수에서 연산이네. 그럼 선생님 먼저 가로부터 풀게요, 우리 친구들. 오케이, 가로부터. 노구. 2의 루트 3인데, 우리가 항상 연산할 때는 제곱근을 지수꼴로 3의 2분의 1승이죠. 3의 2분의 1승이니까 2분의 1이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2분의 1. 됐습니까? 플러스 4분의 3 곱하기 로그 루트 2의 3. 로그 루트 2의 3이냐, 우리 친구들. 근데 이 루트 2가 우리 친구들, 그렇지? 항상 연산할 때 제곱근은 지수꼴로 2의 2분의 1승이죠. 그럼 밑에 지수는 역수 나가니까 2분의 1의 역수는 얼마냐, 우리 친구들? 2가 되겠지? 그러거든. 로그 2의 3이 되겠다. 됐습니까? 지금 가로 먼저 풀고 있어요. 됐죠, 우리 친구들? 그러면 이게 약분 되고 얘가 2분의 3. 2분의 3이지, 우리 친구들? 2분의 1이고. 위치 같은데 노구의 합이죠. 그럼 진수의 곱이니까 이게 2로 올라가고 이놈도 2분의 3. 지울게. 2분의 3. 됐나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노구 2의, 그렇지? 위치 같았을 때 노구의 합은 진수의 곱이니까 3의 2분의 1 곱하기 3의 2분의 3. 됐나요, 우리 친구들? 위치 같았을 때 지수의 곱은 뭐냐, 곱은 지수의 합이니까, 우리 친구들. 노구 2의, 그렇지? 3의 2승이 되지, 우리 친구들. 2는 앞으로 나오겠네. 됐어요, 우리 친구들. 그래. 가로 먼저 풀었어. 원래는 빨리빨리 풀어야 돼, 우리 친구들. 2 곱하기 노구 2의 3. 이제 곱하기 노구 9. 노구 9의 2루트 2네, 우리 친구들. 또 이걸 상큼하게 거치자, 우리 친구들. 2 9가 3의 2승이죠. 그 밑에 지수는 역순하고 2분의 1. 그러면 이게 3이 되겠네. 연산할 때는 제곱근을, 그렇지, 지수꼴로 2 곱하기 루트 2는 2의 2분의 1. 그 밑이 같았을 때 지수의 합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의 2분의 3. 그럼 또 이거 앞으로 튀어나오지,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두루가 4분의 3이 되겠네. 여기는 4분의 3이 되겠어. 이쁘게 딱 되네. 됐어요? 노구 2의 3, 노구 3의 2. 역수관계네. 그럼 역수관계 때 두 수의 곱은 1이죠, 우리 친구들. 그래, 안 돼. 여기 또 약분되는 우리 친구들. 답은 2분의 3이 되겠어. 오케이. 왔다리 갔다리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예.